여러분들을 소름끼치게 할 무서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복화술사의 인형. 복화술사의 인형들은 매우 소름끼치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표정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유리 눈 뒤에 갇힌 그들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이 인형은 미스터 프리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나치 독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미국인 복화술사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전쟁 후 미국으로 옮겨져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비치의 골동품 가게에 있다가 어느 날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분명 전날 인형의 문을 잠그어 놓았는데도 유리 케이스의 문이 열린 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도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형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상은 이 케이스 안에 있는 인형의 머리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는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고 녹화 내내 인형 근처에 가까이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잠겨있던 유리 케이스의 문이 갑자기 확 열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형의 눈과 입은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난 이후 인형의 주인은 겁에 질렸습니다. 영상은 많은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되었고 사람들 또한 무서워했는데요. 이 인형의 주인은 매우 무서웠지만 이 인형을 집에 계속 보관하고 싶어했고 인형 보관 케이스를 쇠사슬로 고정하고 담요를 가린 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 뜬 두 대의 차. 이 영상은 이스트우드, 웨스트우드라고 불리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의 도로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은색 SUV가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차체가 공중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이후 뒤따라가던 하얀색 승용차 또한 함께 공중으로 뜹니다. 전선이나 일종의 자기력에 의해 당겨지기라도 한 듯 비정상적으로 공중으로 뜨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래에 운전하 하던 검은색 자동차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속도를 늦춥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유되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촬영되었다는 말 외에는 정확히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목격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공기 중으로 올라가는 자동차들이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 이 현상이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심각한 중력 손실 현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중국이라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가에서 찍힌 소름끼치는 그것. 밤늦게 어두운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요? 이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딴 길을 운전하던 남자는 우연히 길가를 보게 되었고 젊은 여성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여성은 날이 저문 한밤중에 이곳을 걷고 있던 것일까요? 가드레일의 뒤에 서서 땅을 쳐다보며 걷고 있던 여성.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잠깐 비추었을 때 모습을 보면 그녀는 긴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일본 민속 신화에 등장하는 유레이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레이는 일본 전통 장례의식에서 입는 흰색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흐느적거리는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레이인지 아니면 그냥 이 길가를 걷고 있던 여성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운전자를 소름끼치게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납골당.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납골당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시큐리티 1275는 자신이 경험한 이 무서운 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납골당 순찰을 하고 있던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찍은 영상은 많은 틱톡 시청자들을 무섭게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영상을 마지막으로 모든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밤 이후
이후 그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경비원은 나골당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쿵쾅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고 아마 누군가가 나골당에 침입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조사합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Bear with me, guys. 그때 영상 화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당시 너무 어두워서 경비원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것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그곳에 분명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섬뜩한 목소리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세요 라고 속삭이는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Door was open again. Hello, security. 이후 카메라에는 의문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경비원은 필사적으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주위에 들리는 것은 원인 불명의 쿵쾅거리는 발소리만 들릴 뿐인데요. Oh, how the hell they keep opening these? Hello.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이 묘안에 침입했고 그 침입자로부터 소리가 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where the hell these people are. 밤 늦게 경비원은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번에는 그는 이전에 조사했던 이상한 소리가 나던 문제의 묘 밖에 있는 사람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건물을 향해 다가가자 건물의 불빛이 깜빡이고 꺼지는데도 그는 다시 한 번 더 용감하게 안으로 향합니다. 건물 내부는 상당히 으스스해 보이는데요. I'm really not sure what's going on here. 그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갔고 예배당 안에서 핏빛 서린 비명이 들려옵니다. 마치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요. I'm really not sure what's going on here. 경비원은 이 말을 듣고 재빨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이 꺼진 예배당 안에서 로지 노래를 부르는 섬뜩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Where are you? 경비원은 섬뜩한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이 건물에서 다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가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 경비원은 날이 밝았을 때 다시 납골당으로 들어와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봅니다. 불행하게도 전날 밤 그를 겁에 질리게 했던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리는데요. 건물 안에서 그 목소리는 그에게 인사합니다. 경비원이 아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때 아이가 간청하듯 경비원에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아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하지만 목소리의 근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I can't see you. You're correct. So you need to come out, okay? Good morning,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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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소리 또는 신비한 형상들은 모두 흔한 신호들입니다. 유튜브 채널 Other Studio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영상들을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더는 집에 혼자 있었고 그때 이상한 사건들이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섬뜩하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냉장고에서 깜빡이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업로더는 이때까지도 단지 집 안에 전력 연결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욕실 수도꼭지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개의 의자가 모두 움직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겁이 질린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부엌의 모든 서랍장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고 그는 놀라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가 집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복도에 있는 문 중 한 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사람 머리로 보이는 것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머리는 카메라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이 영상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이 영상은 초자연적인 활동의 징후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활동을 담고 있는 영상일까요? 아니면 유튜버들이 조작한 영상일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